예. 24쪽입니다. 24쪽에 보세요. 부채. 요거 저거죠. 부채 하면은 이제 그 중당 부채와 우발 부채죠, 그죠? 예, 우리가 부채라 하는 거는 중당 부채다, 그죠? 예, 또 우발적인 부채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표가 있죠, 그죠? 예, 주석 공시. 그리고 확률이 발생확률 50% 넘으면은 부채로 인식한다. 우발 자산은 거의 이제 인식 안 하죠. 거의 이제 확률이 높다는 거는 뭐80%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우발 자산으로 주석 공시한다 하는 거고. 다음에, 사체죠, 그죠? 액면 이하 발행, 할인 발행. 액면 이상은 할증 발행. 그 차이 부분, 바로 이거죠. 액면 이하 발행, 액면 이상 발행이죠. 요걸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요걸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요거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 기억나죠? 예. 그, 이제, 아래 보면은, 삼각 방부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요래 해서 우리가 요 사체에 대한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70쪽 보세요. 그 대표적인 문제 하나 있네요. 그죠? 40번 문제입니다. 예, 보세요. 2월 1월 1일에 액면 10,000원짜리 사채를 9,502원에 할인 발행, 이 할인 발행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액면 10,000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9,502원에 발행했다. 할인 발행이네. 그죠? 예. 이 얼마? 498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죠? 요걸 상각이 나가잖아. 그죠? 요걸 상각. 그죠? 이렇게 빼나갑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거 보니까. 할인 발행하고, 1년 후에 9,600원에 상환했다. 이거 이제 상각한다. 그죠? 요걸 상각하고, 요걸 상각하잖아. 요 얼마 상각하고, 요래하고, 요 금액을 상환했다. 갚았다. 이 말이죠. 갚아줬는데, 얼마에 갚았습니까? 9,600원에 상환했다. 그럼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죠? 요금에 구하는 거죠, 요거.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그럼 유효이자율법이라 하는 거는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을 곱하고, 요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을 곱하고, 그 차액 부분을 상각하는 방법. 그죠? 자, 보세요. 액면이자율은 8%입니다. 800여 있네, 그죠? 유효이자율은 10%네, 그죠? 10%. 예, 950원. 950원 마이너스 800원 하니까 150원. 요거 빼고 나니까 얼마죠? 348원. 그럼 액면 10,000원짜리 있죠? 빼니까 9,650원. 요게 지금 1년 후 장부잖아요. 장부를 요래 상환했으니까, 자, 더 많이 갚았잖아. 아니, 더 적게 갚았네. 적게 갚았으니까 뭐죠? 이익 받은 거죠. 내 입장에서. 이걸 팔았을 때는, 요걸 만약 요렇게 팔았다 하면은 손해봤죠. 손실이 생겼잖아. 근데 요거는 갚는 겁니다. 부채. 생활 잘 하세요. 부채 갚는 거예요. 적게 갚았으니까 이익 받은 거잖아. 얼마? 50이요. 요걸 뭐라고 그러죠? 사채 상환 이익이라 이랍니다. 그죠? 예. 사채 상환이 52원이다. 그죠? 예. 그 지금, 예, 상환 이 52원인데, 정답 체킹이 잘못했네. 그죠? 3번입니다. 2번이 아니고 3번. 예. 전 잘못했고. 다음에는 43번 문제 한번 보세요. 43, 아, 그 충당 부채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그랬네. 1번.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기한 말에 의하여 필요한 지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해야 한다.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화폐의 시간 가치, 오늘과 1년 후, 그죠? 시간 가치에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큰 경우에 충당 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항상 장기죠, 그죠? 장기. 장기인 경우에
우리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할인율은 구체 특유한 위험과 화폐 시행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항상 우리 세전입니다. 세후가 아니고 원칙이 세전이다 하는 걸 이해하세요.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은 충당 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려한 예상되는 처분 이익, 미래 예상되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셨죠? 5번 자문대죠, 그죠? 예. 요래서 우리가 사체 부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예, 다시 돌아오세요. 26쪽입니다. 예, 이제 요 자본에 왔습니다. 그죠? 자본. 자본에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익이죠. 그죠? 이익. 단기 순이익입니다. 물론 이제 손실도 생기겠지만 이제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예, 이익이 발생, 이걸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걸 처분하는 거죠. 처분. 첫째, 뭐죠? 그렇죠. 배당. 배당해야 되잖아. 배당. 예, 이익이 100원이다. 배당을 60원 했다. 또 저금 좀 해야죠. 그죠? 정리. 30원 정리했다. 나머지는 다 함께 넘깁니다. 그죠? 차기원. 비싼 거 넘겨놔야 되잖아. 이 경우죠. 배당, 적립, 차기원. 그런데 이 배당을 우리는, 현금 배당의 원칙입니다. 주주단에 현금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우리 회사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그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죠. 그죠? 주식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정의한 것은 이 배당 금액 중에서 이거는 50% 초과할 수 없다. 결국은 이제 현찰 안 주고 주식 준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빚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청구하면 또 대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50% 이상은 주식 배당 하지 마라.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할 수가 있고 주식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만약에 현금 배당을 40원 했다? 그럼 주식 배당 20원 되겠잖아. 적립, 요 저금하는 것도 법으로 정하기 있죠, 그죠? 법정 적립금. 이걸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라 하는 겁니다. 요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요 금액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이상. 최저치. 보통 시험에 물을 때는 최저치를 묻습니다. 그럼 요게 10분에 하면 4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이다. 나머지는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 하는 거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많겠죠. 예, 말하면은 퇴직급여 적립금, 뭐 사업 확장 적립금, 신축 적립금, 감채 적립금, 자가 보험 적립금,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등등 해서 26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자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자주 나왔던 거예요. 이거죠. 이거. 요거. 요거 하나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한다는 것은 요걸 뭐라 부르나 하면은 이익잉여금이라 하거든요. 단기 순이익을. 예, 아시겠죠? 아, 우리 장부에다 기록할 때는 요렇게 이익잉여금이다. 그럼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니까 보세요. 이익잉여금 중에서 40원을 현금으로 배당해서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안 줬으면 미지급금 되겠죠. 지급했다, 현금으로. 그런데,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이익잉여금을 중에서 20원을 주식으로 배당한다. 주식. 현금 안 줬잖아.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건 뭐라 하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 뭐가 증가된다? 자본금이 증가된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자본 전체로 봐서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본 총계는 불배이다. 변동 없다 이러죠. 요거는 자본금이 감소되잖아. 그죠? 이건 자산이고. 자, 감소됐다. 보세요. 주식을 배당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사회, 회사 밖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되어 있겠지. 그죠? 주식수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액면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변동 없죠?
아무 변화 없지. 자, 요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만 더 보세요. 만약에 액면 100원짜리를 액면 50원짜리 두 장으로 나눴다. 우리가 요걸 액면 분할, 주식 액면 분할이라 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주식 분할 할게요. 반대로 50원짜리 요걸 묶었다. 요 주식 액면을 병합했다 이라죠. 자, 이 경우에 잘 보세요. 주식 한 줄을 두 줄 나눠왔으니까 주식을 분할했을 때는 주식 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증가됐죠. 액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원짜리가 50원 됐으니까 감소됐죠. 그죠? 반대로 이래갔습니다. 그럼 주식 수는 두 주가 한 주 되었으니까 감소됐죠. 액면은 50원짜리 100원 됐으니까 증가됐죠. 그죠? 그런데 자, 전체 100원 100원이잖아. 자본금은 불변. 그죠? 자본 총계도 뭐죠? 불변.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금은 증가됐지. 자본 총계는 불변인데 자본금은 증가됐잖아. 자본금은 증가. 자본에서는 자본과 자본금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자본 속에 주식을 발행한 자본금이 있고, 그죠? 자본 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죠? 그 자본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예? 포괄 손익이 있잖아. 그죠? 예, 이렇게. 자본 속에 자본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요 부분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자본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나왔다 하면 요거 잘 아시고. 가끔 한두 번씩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나왔으니까 또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이라는 게. 예. 우리는 예측 불가입니다. 항상 나온 확률이 많지만은 출제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그죠? 엉뚱하게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핵심되는 뭐 그 파트에 그 부분의 핵심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 그래야 뭐 어느 부분에 뭐가 나오더라도 내가 일단 문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시험에 안 나온다 해가 아마 적긴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다음 28쪽을 한번 볼까요? 수입 비용입니다. 그죠? 예, 7번. 수익 비용.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고 비용은 지출한 돈이다. 이 수익 비용장에서 핵심은 바로 우리가 공사 이익 구하는 거다 하는 걸 아시고. 알겠죠? 공사 이익. 예. 그리고 그 28쪽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수익 인식. 언제 인식할 거냐? 위탁 판매는 물건을 팔았을 때. 위탁 판매는 내가 물건을 좀 팔아 주세요 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팔았을 때 즉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판매된 걸 본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시용 판매. 요 물건 좋으면 사세요 하고 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사게 즉 매입하겠다는 그 의사 표시를 해 왔을 때 그때 판매된 거다. 이겁니다. 예. 요런 거. 요런 거 조금 읽어 보시면 되고. 29쪽 보세요. 수익 인식이 5단계 나와 있다, 그죠?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거래 가액을 산정하고, 거래 가액에 대한 수행 의무를 배분하고, 그리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 5단계. 우리가 수익이라 하는 의미만 이해하시면은, 요 단계를 뭐 암기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예. 요게, 뭐, 한번 나왔었죠, 그죠? 이 5단계, 요게 순서 맞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예,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았다. 판매하는 거 뭐 대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 대가. 이걸 우리가 물건 팔고 대가 받는 거잖아. 그죠? 예. 이걸 우리는 유출 개념이라 하고 이걸 유익 개념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기 판매죠. 그죠? 대가 받는 거. 요 과정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1단계. 거래 계약을 먼저 해야 되잖아. 첫째, 계약을 하고. 그렇 당연하죠. 그죠? 두 번째 뭐죠? 보니까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내가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의무잖아. 물건 주는 게 의무잖아. 그죠? 이거는 받을 권리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가 확보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무 이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보니까 의무를 먼저 시켜라고. 그죠? 의무, 저 물건을 건넸으면 벌써 이제 가격이 결정되잖아. 얼마 하는 거, 그죠? 여기서 예당이 벌써 결정되십니다만 순서는 이제 이렇게 정해놨죠, 그죠? 가격. 그리고 네 번째. 거래아인의 수행 의무를 배분한다. 이때는 뭐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아줄 때 조건을 이런 거죠. 막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팔겠다 해놓고 나서 요걸 갖다가 올해 20만 원, 내년에 20만 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올해 인식할 거 전체 중에 올해 막 20%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요걸도 배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섯 번째 보세요.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의무를 이행할 때, 요 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가 이걸 판매 시점을 발생 기준을 하죠. 그죠? 요걸 회수 기준을 합니다. 요걸 회수 기준. 또 우리 법은 이때가 원칙이잖아.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현금을 받았든 외상으로 팔았든, 물건을 팔았을 때 장부에 수익이 생긴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때, 수익 생기고, 그때 세금 내야 이 말입니다. 돈 받을 때 수익 인식해서 나중에 내지 말고, 물건 팔았을 때 그해 파는 해치쯤에, 원래 물건 팔았으면, 원래 파는 그 물건에 대한 세금 내라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 좀 원칙이잖아.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그거죠. 인식한다 이랬죠. 발생기입니다. 이런 순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비용 인식할 때면 직접 돼요. 아시죠? 배분하는 거, 예, 적시인식이고, 그리고 공사 이고하는 거, 그죠? 예, 자, 73쪽을 한번 볼까요? 73쪽입니다. 예, 그거 보니까 바로 다섯 단계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이 시험이 이래 나와, 이 전부 기초 문제니까, 예, 시험이 나왔었죠. 한번 나왔던 걸 제가 적어 놨으니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예. 자, 45쪽. 아, 45번 문제. 그거 보니까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네, 그죠? 여기서 핵심이 이제 공사 이익 구하는 거죠. 한국은 3년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2천 원이고, 원가, 아, 상승으로 계약을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그랬네, 그죠? 이때, 그거 보니까, 예, 용역 손익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아, 일단은 한번 복해 보세요. 2001년도. 1년도와 2년도와 3년도네, 그죠? 원가, 계약 원가. 실제 계약 원가는 320원이고, 여기는 880원이고, 800원. 돈 좋은 거죠, 그죠? 총 추정 계약 원가. 여기는 2,1600원이고, 여기는 2,000원이고, 여기도 2,000원이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추가. 그 이거 추가 얼마죠? 뭐 이거는 1,280원. 이건 1,120원, 1,200원이잖아. 그죠? 이건 뭐 안 해도 되니까. 자, 계약 금액. 1년도. 이때 계약 금액 얼마죠? 2,000원이고. 이때는 계약 금액 얼마? 이 사람이 바뀌었네. 중도에 바뀐 게 이게 처음 나왔네, 시험에. 전에는 이건 바뀐 게 없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보세요. 공사에 구해봅니다. 1년도 공사에 구해볼게요. 1년도에는 여기 계약 받을 돈이고, 원금 이건 막 400원이잖아. 곱하기 총금액 분의 실제 발생. 80원. 그죠? 여기에 공사 이익. 아시겠죠? 그죠? 2년도 한번 볼까요? 2,400원에서 이거 빼니까 400원이네. 그죠? 곱하기. 요거 보니 요거. 5. 5, 1은 5, 5, 7이 35, 5, 6, 30. 116은 넘었습니까? 그런데, 맞습니까?
이게 이어서 뭔가 계산이 좀 잘못됐네, 그죠? 자, 보십니다. 자, 보세요. 2000년도 보니까 계약 원가가 880원이고, 그죠? 누적 원가는 1200원이다. 총 계약 원가가 2000원이다, 그죠? 그리고 1040원이 2400원에서 계약 880원이고 1040원이고 880원 계약 수익이고 160원이고 누적 진행률 진행률을 했네, 여기는. 20. 여기 지금 변동이 생겼는데, 지금 보면은,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누적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은, 누적이니까, 요 금액 그대로 한다면은, 이 96원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거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160원이잖아, 그죠?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걸 빼버리면은 96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공사, 요게 지금 공사 여기 바뀐 게 있어가지고 뒤에 계약 금액이 변동이 생겼네, 그죠? 여기서 요 금액이 지금 몇 년도 묵었습니까? 맞는데, 2년도 맞는데. 뒤에 한번 볼게요. 진행률에 의해 계약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 계약이며, 대비 누적 발생 계약 원가로 산 아, 그 조건이 누적 발생 계약 원가로 계산한다 그랬네. 예,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 잠깐 쉬는 시간 보고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이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30쪽입니다. 예, 이번에는 페이지 30쪽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네요. 그죠? 이번에 회계 변경. 오류 수정 문제. 그죠? 예, 보세요. 회계 변경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다가 보면은, 그죠? 어떤 그 회계 추정의 변경, 또 정책의 변경이 있죠. 그죠? 예, 크게 말하면은, 이제, 여기에 변경은 크게 두 가지다, 그죠?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구분하죠.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이겁니다. 선입선출법에서, 잠깐 읽어보세요. 선입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거나, 이동해서 선입변경, 이게 정책이 변경하죠. 그리고,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또는 재평가에서 원가 요걸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이고 추정의 변경이라는 건 추정치죠, 그죠? 그래서 이 말하면 대손율 같은 거, 대손율이라든지 내용 연수라든지 뭐 등등, 그죠? 여기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추정의 변경은 변경된 시점부터 하는 거고 요거는 처음부터 한다고요. 그리고 요 소급법이라 하죠. 요거 우리가 전진법이다, 이랍니다. 예, 요게 이제 회계 변경의 핵심이고, 오류 수정이라는 건 말도 그대로 틀린 걸 고치는 거다, 그죠? 오류 수정. 예. 그래서, 예, 그거 한번 보세요. 뒤로 가서, 32쪽에 오류 수정 보면은, 오류에 말하면은 계산상 오류, 정책 적용의 오류, 그리고 사실의 관가,
또 해석의 오류 등등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오류를 우리가 고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 오류에서 가장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그죠? 예를 든다면은, 상품 100원을 현금 주고 샀다. 샀는데 이걸 분괴를 한다. 그죠? 분괴를 하는데 차변에 상품, 그죠? 예, 80원, 대변에 현금 80원. 잘못했죠, 그죠? 예. 이런 게 오류입니다. 기본적인 오류가. 100원인데 80원 기정했잖아. 그럼 이거는 적게 했으니까 추가로 20원, 20원 추가하면 되죠, 그죠? 만약에 이걸 120원 했다 빼면 되죠? 뺄 때는 반대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계정감을 잘못했다. 이걸 상품이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소모품이라 했다. 이거 두고 그죠? 그러면은 원래 상품 자리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없애야 되잖아, 그죠? 없애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이렇게 100원 없애주고 이 자리에 원래 상품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이런 게 말하면 기본적인 오류 수정입니다. 오류. 예. 또 오류란 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죠? 상품 100원을 똑같은 거입니다. 현금 주고 사왔는데 이걸 만약에 장부상에 누락해버렸다. 누락 했을 때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 응? 그럼 자 보세요. 상품을 사고 누락했으니까 상품이란 자산에 적어졌죠, 그죠? 현금이 나갔잖아. 현금이 나갔는데 누락했으니까 현금은 커져 있죠. 이해됩니까? 상품을 현금으로 사왔는데 이걸 장부상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상품은 기재 안 했으니까 작아져 있고 적어졌죠, 그죠? 현금이 나갔는데 기장 안 했으니까 커져 있죠.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을 차변에 외상 매입했는데 이걸 누락했다. 이런 경우는 상품이라는 자산을 누락했으니까 자산이 적어졌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누락해서 부채도 적어졌죠. 자산이 작아지고 부채가 작아지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은 변동이 없죠. 불변입니다. 왜? 이를 보다 보면은 자산은 10원이고 부채가 3원이면은 자본은 7원이다. 그죠? 근데 이게 1원씩 줄어들었다. 9원, 이게 2원, 이건 7원 맞잖아. 자본은 변동이 없다. 자본은 불변이다. 네. 아시겠죠? 이런 거. 네. 과대, 과소. 요런 게 바로 기본적인 오류에 대한 수정.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죠? 기말 재고 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누락했다. 자, 보세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기말 재고 자산을 자산이 누락됐다. 장부에 미친 영향. 그럼 자산이 누락됐으니까 당연히 자산은 적어졌죠. 그러면 부채는 관계없고 자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본도 작아졌겠지. 그죠? 자산이 기말 재고 자산이 누락됐으니까 자산이 작아지고 자산이 작아졌으니까 자본도 자동적으로 적어지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오류에 대한 문제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문제 기본이 되고.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가 나왔네. 그죠? 재무제표. 이 부분은 우리, 예,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예.